자, 이 차가 이제 시험차입니다. 이 시험차로 이제 뭘 보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오후에 이제 시험 보실 텐데, 차 보니 한번 합격할 수 있어요. 예, 오늘은 합격합시다. 예.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 항상. 네. 어차피 운전은 잘하는 거는 딴 거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네. 예, 내가 파이팅 해드릴 테니까. 네. 자, 운전을 잘하는 방법은 세 가지. 네. 첫 번째, 아까도 네. 와서 달려봐서 알겠지만 네. 멀리 보니까 여유가 있죠. 네. 예, 멀리 보셔야 돼요. 네. 땅 밑에 보면 아무것도 못 해. 네. 예, 예를 들어서 앞에 차만 따라간다고 앞에 차만 보고 신호등 안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신호등도 보고 앞에 차도 보고 시선이 네. 시선이 이렇게 딱 고정되면 안 되고 네. 시선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네. 눈동자 골고루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첫 번째, 그래서 멀리 보고. 두 번째, 핸들을 꽉 잡으면 네. 핸들 조작이 안 돼. 핸들을 가볍게.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예, 예. 자전거도 꽉 잡아봐. 안 되잖아. 가볍게 잡잖아, 자전거. 맞죠? 배드민턴 칠 때도 우리 채를 가볍게 잡잖아요. 꽉 잡고 안 치잖아요, 이렇게. 그죠? 가볍게 툭 치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가볍게 잡아야 돼요. 칼도 마찬가지. 우리 요리할 때, 양파 쓸 때도 칼을 가볍게 잡고 탁탁탁 해야지 이걸 꽉 잡고 안 돼. 그죠? 맞죠? 핸들을 가볍게 잡아라. 겁먹지 말고. 두 번째는 옆에 채점관, 감독관 그리고 강사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독관 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채점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내가 위험할 때 이걸 밟아서 날 살려주려는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운전 잘 될 거예요. 예. 예.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B코스죠. 네. B코스를 출발할 건데 차에 타면 자, 급하게 하지 말고 운전 시험 세 번 봤죠? 예. 시동 걸고 하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차에 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안전벨트 매고, 그죠? 네. 의자 맞추고, 네. 사이드미러 잘 보는지 여유있게, 막 네. 급하게 하려지 말고, 여유있게 하면 감독관이, 자, 시험 시작할게요. 얘기하죠, 그죠? 네. 네, 그럼 이제 누릅니다, 그죠? 네. 자, 눌러요. 누르면,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출발하십시오. 자, 선 나왔죠? 네. 막 급하게 안 해도 돼요. 깜짝 없으니까. 네. 자, 좌측 깜빡이부터 켜는 거예요. 직진입니다. 그렇죠. 켰죠? 네. 그 다음에 계기판 보면 빨간불 들어와 있죠? 네.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자, 기어를 N까지 만드세요. D 넣지 말고. N만. 예, 왼쪽 보세요. 차 오죠. 자, 왜 내가 N을 넣으라고 그랬냐면, 자, 잡고 있어봐요. 내가 보통 시험 볼 때, 네. 이걸 D 넣고 있다가 차 오면 못 가잖아. 네. 못 가니까 이 감점 뜨거든. 그래서 N을 넣고 있어라는 얘기야. 그리고 왼쪽을 봐요. 왼쪽 보고 내가 안전하다 싶으면, 이거 안 보고 가면 또 10점 감점이야. 왼쪽 차 오죠? 이러면 가지 마. 안 가도 돼. 감점 없으니까. 내가 불안하면. 알겠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아직 안 가도 돼요. 급할 거 없어. 신호 걸려도 가도 돼요. 차 안 올 때. 자, 보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보고 있어요. 지금 안 나가도 돼요. 본인이 불안하면. 자, 이제는 차가 멈출 것 같아. 신호 걸려서. 네. 자, 걸렸죠? 네. 자, 이제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네, 왼쪽을 한 번 더 보고. 없죠? 이제 엑셀을 살짝 밟아줘. 유턴처럼. 그렇죠. 앞에 보고, 이제 깜빡이를 꺼줘요. 그렇지. 이렇게 출발해. 이러면 감점 하나도 없잖아. 네, 좌측 깜빡이 켜고. 네, 왼쪽 보고. 한번 바꿉니다. B코스는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깜빡이 끄시고. 앞에 빨간불이죠, 그죠? 네. 그러면, 아직은 브레이크 안 가도 돼요. 예. 한, 요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가. 그렇죠. 알겠죠? 이게 한 30m예요. 30m에서 브레이크 가시면 돼요. 속도 줄이고. 좀 더 줄이고. 더 줄이고. 좌회전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중립. 그렇죠. 잡고 있고. 요렇게 해주시면 네. 돼요. 네. 잘했어요. 전문적이세요? 네네. 한국말 잘하시네. 근데 어떤 때는 유턴을 해라면 이해 못할 때 있어요. 자꾸 중국 생각하니까 유턴이가 유 오른쪽이. 아. 예. 네, 그리고 뭐 옆길 네, 아니면 우측길 네. 이렇게 이게 헷갈린다. 네. 아, 그럴 때. 그럴 수 있죠. 우측길은 뭐 딴 거 없고 우리 C 코스, A 코스만 우측길 있으니까 당기고 출발. 그것만 안에 길 좀 약간 네. 암기하는 게 좋아요. 네. 암기하는 방법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예. 아, 이제 B 코스는 예, 다 알았어요. 예, 두 번
차량 변경 들어가네요. 한 번만 딱 변경하고 이제 안 변경 안 해. 네. 이제 엑셀 밟아주고 앞에 차가 잘 가니까. 네. 네, 좋아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적신호죠, 그죠? 그럼 네. 브레이크에 발언지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아, 지금 봤더니 깜빡이 켜는 것 때문에 차가 흔들려. 좌회전입니다. 그걸 고쳐야 되는데 이게 왜 흔들리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지 중립. 지금 보면 깜빡이를 켜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 미리. 아, 그죠? 150m 딱 나오면 키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러니까 이거 키는 순간에 이게 움직이는 거야. 왜냐면 도로라는 거에 직선이 아니죠. 직선에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키고 바로 잡아주세요. 키고 바로 잡아주세요. 이걸 준비를 하고 있어, 미리. 길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알고 있는데 막 여기서 요 정도에서 멘트 나오니까 깜빡이 켜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뻗어 있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자, 깜빡이는요. 30m 뒤에서만 키면 돼요. 그러니까 150m 듣고 차가 쭉 가도 아직 120m야. 그럼 아직 여유 있죠? 그럼 듣고 그냥 키면 돼. 이걸 딱 150에 맞춰서 딱 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그러면 발은 브레이크 얹으시고 깜빡이는 턱 키시면 돼. 그냥 턱 키고 핸들 똑바로 잡으시면 돼. 그리고 돌고 나면 저절로 꺼지죠. 꺼지니까 끌 필요 없죠. 그러니까 깜빡이 멘트 나오면 그냥 편하게 키면 되지. 그걸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뭐 마지막 멘트 한 번 더 나와요. 그때가 70m야. 그때 켜도 안 늦어. 그러니까 너무 이걸 딱 거기에 맞춰서 탁 키려고 하니까 핸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감점될 수 있으니까 너무 이게 많이 움직이면 알겠지? 그리고 좌회전할 때도 마찬가지. 옆에 차 서 있죠? 왼쪽 뒤에 보세요. 차 있죠? 이 차 볼 필요 없어. 보면 좌회전 못해. 그냥 앞으로 쭉 나가. 쭉 나가서 횡단보도 끝에서 자 땡기세요. 앞에 보지 마세요. 앞에 보세요. 그냥 엑셀 밟아요. 자, 자 엑셀 이제 그만 밟고 자 이제 왼쪽을 보면서 조금씩 돌리면 돼. 그렇지. 차 보지 말고 너무 많이 돌렸다. 이렇게 그죠? 차 볼 필요 없죠? 이렇게 보면 알아서 자기들이 다 피해가. 엑셀 밟고 알겠죠? 네, 옆에 차 쳐다보지 마. 60km 구간입니다. 크게 돌면 돼.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크게 돌면 부딪힐 일 없어요. 멀리 보세요. 핸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힘을 빼요. 이렇게 엑셀 쭉 밟아요. 이 정도 속도 좋아요. 멀리 보고 미세하게 움직여. 잘하네. 그렇게 아주 잘하고 있어. 오, 좋아요. 잘하네. 자, 내리막이죠. 엑셀 힘 빼고 아니 브레이크 밟지 말고 엑셀 힘만 빼면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멀리 보시고. 이제 오르막이죠? 그럼 엑셀 살짝 밟아주고. 멀리 보고.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잘하시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앞차가 빠르니까 차로 변경 잘하죠, 그죠? 썰린다, 썰리죠. 그렇지. 좋아요. 멀리 보세요. 옆에 차 보지 말고. 알아서 다 피해가요. 자, 내리막이죠? 그렇죠. 바로 브레이크. 잠시 후,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내리막일 때 이렇게 브레이크 써주는 거예요. 어차피 앞에 빨간 불이니까. 그렇죠. 약간 핸드 오른쪽. 좀 더 브레이크 쓰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중립 잘했어요. 이때는 이제 30km 구간이니까 속도 위반하면 실격되잖아요. 이때는 2초 앞에 보고 1초 앞 이거 계기판 보고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늘이 30쪽으로 25km 위로 올라가면 엑셀을 떼고 내려가죠. 다시 엑셀 2 떼고 투 떼고 이렇게 보고 계속 눈을 왔다 갔다 알겠죠? 이걸 오래 보면 안 돼요. 잠깐 보는 거예요. 근데 바늘이 올라가는데 이걸 계속 밟고 있으면 안 돼요. 떼는 거예요. 바늘이 올라가면 떼고 바늘이 내려가면 20m로 내려가면 살짝 주고
알겠죠? 예.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앞차 빨간불 들어오면 브레이크로 가는 거군. 예. 파란불 들어와도 기어 넣으면 안 돼요. 예. 앞차 갈 때 넣어야 돼요. 예. 자, 앞에 신호등 보이죠? 예. 초록불 들어왔다고 기어 넣으면 안 됩니다. 감점되니까. 예. 브레이크 너무 꽉 밟으니까 다리 아픈 거예요. 브레이크 가볍게 밟아도 돼요. 어차피 기어를 뺐기 때문에. 자, 이제 움직이죠? 기어 넣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그렇죠. 이제 엑셀러하고 살짝 밟아주고. 엑셀 떼고. 예. 계기판 한 번씩 보면서 다시 엑셀 살짝 밟아주고 떼고 엑셀 떼. 그렇지. 계속 엑셀 밟지 마세요. 속도계도 한 번씩 보고 이제 엑셀 살짝 밟아주고 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예. 또 그렇지. 잘하네. 예, 잘하네. 자, 이제 브레이크로 가면 되겠죠. 앞에 빨간불. 예.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어리보호 구역 걸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 예. 잘했어요. 오늘 네 번째 시험이죠? 네. 네, 오늘은 합격하십시오. 긴장하지 네. 말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 네, 그냥 운전 배운다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편안하게 완주를 목표로 하면 좋은 선수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 다시 브레이크로 가야지. 앞에 빨간불.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엑셀 힘 빼고. 앞에 아직 전방을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죠? 예. 전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 밟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또 떼고, 살짝. 그렇지. 정지. 중립. 그렇죠. 어우, 잘한다. 전방이 확인 안 될 때는 요 앞에 예. 빨간불, 저 앞차들의 빨간불들이 예. 신호등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예. 예. 다리가 아파서 그런구나. 예. 신발 운동 같은 거 신으면 좋은데. 이런 운동화 좋아, 이런. 운동화 신었는데도 자꾸 다리에다 힘 주니. 응, 기어 잡고. 엑셀. 응, 좀 더 밟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다시, 엑셀 2. 속도 60km 속도 구간입니다. 올리고, 속도 올리고, 속도 통과. 엑셀 힘 빼고. 엑셀 힘 빼고. 그렇지. 요 정도 뛰어야 되니까.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엑셀. 약 150m 앞. 키면 돼요, 이제. 좌회전입니다. 브레이크 발언지고. 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잘했어. 네. 자, 중립. 자, 우측에 보면 차 하나 있죠, 그죠? 네. 들어온단 말이에요. 양보해주세요. 네. 그래서 운전을 멀리 보라는 이유가 저런 게 보여야 돼, 옆에 차가. 네. 깜빡 켰잖아. 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 네. 예, 예. 기어 넣고 왜 안 가? 자, 엑셀 밟고 엑셀 밟으세요. 그렇지. 좌회전입니다. 저기 이제 횡단보도 빨간불이죠? 네. 횡단보도 빨간불. 이거 바뀔 때 됐어.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엑셀 네. 밟고 좀 더 밟고. 네, 오케이. 자, 이제 돌리고 엑셀 힘 빼고. 자. 약간 오른쪽 이렇게 이렇게 바로 브레이크 놔두고. 예.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예? 바로 브레이크 있어야죠. 약 500m 왜냐 빨간불이잖아.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저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지금 돌고 나서 엑셀이 있었잖아. 내리막이죠, 그죠?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 좀 더 앞으로. 이게 신호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런 걸 놓치니까 안 되는 거야. 판단하죠. 내가 돌자마자 내리막이잖아요. 네. 내리막이면 내가 이걸 안 밟아도 되죠. 네. 그럼 브레이크 발을 얹고 신호등을 보는 거야. 빨간불. 그럼 이 갈 필요 없잖아. 파란불이면 엑셀로 가고. 그죠? 자, 브레이크 조금만 더 떼보세요. 앞으로 좀 갈게요. 그렇지. 오케이.
정지. 쭉 트럭 보지 말고 그냥 속도 올리면 돼요. 그렇지.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냥 40km 이상 계속 밟아요. 브레이크 하는 거 아니에요.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40km 이상으로 달리라는 멘트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브레이크 가버리면 속도 줄어버리잖아. 네. 그럼 감점되겠죠, 그죠? 네. 와 걸리고.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 아니, 깜빡 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고가차도 우측 그대로 가는 옆길입니다. 건데. 이어서 약 300m 앞 더 겁내지 말고 좌회전입니다. 아 여기서는 깜빡이 킬 필요가 없죠. 차로 변경하는 게 아니잖아. 뭘 옮기는 게 아니잖아. 좌회전입니다. 이제 깜빡이 키고 알았죠? 예. 아 여기서는 킬 필요가 없지. 옮기는 게 아니잖아.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이렇게 여기 고가 보이죠? 고가. 예. 고가 옆길로 가라는 거야. 여기로 가니까 깜빡 킬 필요 없는 거죠. 아, 고가라는 거는 이 다리를 보고. 그렇지, 고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로 가고 있으면 고가 예. 옆길로 가면 깜빡 키고 옮겨야 되잖아. 예. 근데 우리는 옆에 이렇게 오고 있었죠. 그럼 깜빡 킬 필요 없잖아요. 고가 옆길로 온 거야, 지금. 고가 옆길로. 고가 옆길. 예. 고가 도로로 진입하라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예. C코스가 고가 위로 갔잖아요. 예. A코스는 고가 옆길이잖아. 예. A코스도 고가 옆길, B랑 D도 고가 옆길.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보면 서 있는 거 보이죠? 옆에 차가 오니까. 이런 거 잘해야 돼, 이런 거. 무지근 가는 게 아니야, 우회전. 그래서 우회전 아까 내가 몇 킬로 이하로 하라 그랬죠? 10km 이하로. 10km에 10km. 10km. 우회전은 10km. 천천히 가잖아, 봐봐, 다들. 빨리 갈 필요 없는 거야. 빨리 늦게 간다고 감점되지 않아요. 천천히 가라는 거니까. 봐, 천천히 가지 멈추죠. 차가 오니까 멈춰. 요런 거 잘해야지. 빨리 안 했다고 감점 주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빨리 하면 감점 먹어. 차 오는데 막 들어가면. 알겠죠? 예. 잡고 있고요. 좌회전만 20에서 30km, 우회전, 유턴은 다 천천히 해보실걸. 우리 장례 기능 하듯이 하면 돼요. 장례 기능 할 때 우회전 한 거 기억나죠? 그렇게 하면 돼. 그 속도로. 다 느리잖아. 자, 출발.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툭. 좀 더 밟고. 그렇죠. 살짝, 이렇게 크게 돌아, 이렇게. 네 번째로 들어갈 거니까, 요거. 이렇게. 그렇지, 요 속도 있죠? 잘하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풀고, 이제 엑셀 올리고. 돌고 나면 속도 올리는 거예요. 핸들이 풀리면 속도 올리는 거예요. 항상 핸들이 꺾였을 때 속도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핸들이 풀리고 나면. 우회전입니다. 저 차들도 딱 봐, 브레이크 밟죠, 우회전 할 때. 저렇게 속도를 줄이는 거야, 저기서부터. 약 150m. 자, 깜빡이 켜고. 우회전입니다. 자, 이제부터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를 줄여요. 더 줄여요. 자, 쏠린다, 글로 쏠린다. 더 줄여. 더 줄여. 천천히 브레이크 떼고 요 속도로. 그렇지. 오로지 돌리고. 이것도 빠르면 브레이크 써도 돼요. 여기서 바로 나가면 안 돼요. 이 끝으로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멈추는 거 아니야. 파란 불이죠? 엑셀 살짝 밟아주고. 엑셀 밟아주고. 좌측 깜빡이 켜야지. 이제 왼쪽 봐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브레이크 살짝 써. 다음 안내시까지. 자, 왼쪽 적중입니다. 보고 들어갑니다. 앞에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엑셀 밟고. 여기 빈 공간 있죠? 깜빡이 끄고.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이제 포켓 차로라는 거예요. 그죠? 포켓 차로인데 내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많이 와. 못 갈 것 같아. 그럼 멈춰도 돼. 멈추고 중립 놓으면 돼. 그리고 차가 안 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나가면 돼. 무지근 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우리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기억나죠? 브레이크 발. 그때 기억나죠? 그때 우리 차 오니까 안 나갔죠? 그거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무지근 나가라는 거 아니니까. 아,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엑셀로 가고. 그냥 기다렸다 가도 됩니다. 운전은 위험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자, 빨간불이죠, 앞에 차? 발은? 그렇지, 글로 가야죠.
항상 브레이크를 미리미리 쓰세요. 예. 안 그러면 막 가까워지면 막 두렵다고. 그죠? 예. 그렇지. 멀리 보시고, 신호등도 눈에 한 번씩 들어와야 돼요. 앞에 차도 보고. 그렇지. 자, 앞에 차 우측 깜빡이 켰죠? 본인도 바로 한 브레이크에. 속도 줄이고, 그렇지. 그리고 다시 이제 엑셀러 가고.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전방에 무슨 이상한 차가 있으면 바로 무조건 브레이크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앞차랑 가까워지면, 그렇죠. 또 깜빡이 켰죠? 예, 네. 그렇지. 예, 브레이크를 살짝 떼고, 예. 이제 다시 이제 엑셀로 가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멀리 보면 빨간불이죠? 네. 그럼 바로 브레이크 발언지고 깜빡이 건들지 말고 깜빡이 건들지 말고 깜빡이 나중에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제 키고 깜빡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깜빡이 키려고 하니까 차가 오르 쏠리는 거 봤죠? 위험하다고. 깜빡이는 내가 핸들 풀고 나서 그때 켜도 돼. 예, 이렇게 했는데 이거 큰일 나. 이쪽으로 처방단 말이에요. 예. 알았죠? 예. 기어 잡고 계시고 그러니까 앞을 먼저 더 중요하게 깜빡이는 감점 5점밖에 안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예. 그리고 시험 볼 때는 항상 핸드폰 꺼놓고요. 알람 울리면 집중 안 돼. 그죠? 예. 엑셀 밟고. 예. 파란불이죠? 앞에 차도 보고. 예. 다시 엑셀. 저 파란 엑셀 밟아도 되잖아. 브레이크 안에 엑셀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잖아. 그죠? 엑셀 밟고 살짝 좀 더. 그렇죠. 오른쪽으로. 예. 그렇지. 잘한다. 사람 없죠? 엑셀 살짝. 그렇지. 예. 핸들을 풀고. 자, 엑셀 밟지 말고. 자, 왼쪽 보고, 그렇지, 앞에 보고, 이렇게 왼쪽 잠깐 보고 봐야 돼요. 예. 차가 들어오면 멈춰야 돼. 예. 깜빡이 꺼주고. 저기서 나오는데, 차가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오고 있어. 예. 그럼 정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약 300m 앞. 시험을 종료. 아까 우리 고속도로 가는 차들도 봤잖아. 옆에서 차가 우리가 정지했잖아. 그죠? 예. 엑셀힘 빼고. 그걸 잘 보란 얘기. 무조건 우회전 들어가면 안 돼. 예.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 자, 브레이크 발. 다시 엑셀. 그렇지. 이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이렇게 가운데로 가시면 돼요. 엑셀 조금 더 밟고. 예. 약 5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입니다. 힘은 빼고 오른쪽. 자, 꺾기 전에 오른쪽 한번 보고. 오토바이 없죠? 예. 앞에 보고. 이제 속도 줄이면서. 줄이면서 점점.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점점 더 앞으로. 정지. 여기서 스타. 그렇지. 그리고 P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자, 주차 브레이크 올릴 때 누르고 올리는 게 아니라 누르지 말고 올려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시동을 꺼요. 요거 아니 깜빡이 말고 깜빡이 안 꺼도 돼. 예. 시동 끄는데 지금 여기 파란불 들어와 있죠? 그럼 시동이 안 꺼진 거야지. 전기를 완전 꺼야 돼. 눌러서 돌려봐요. 예. 이렇게 안 하면 감점 5점 돼 또. 이렇게 해야 감점이 없어요. 알겠죠? 예. 예, 잘했어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시동 걸고 다시.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이렇게 합격 소리 들어야 되겠죠? 자, 한 번 더 이제 C코스 깜빡이 꺼주시고. 자, 멈췄을 때 깜빡이 끌 필요 없어요. 그냥 깜빡이 킨 채로 멈추고, P 놓고, 누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따다닥, 그죠? 하고, 그죠? 그리고 시동 끌 때는 툭 이게 아니라, 눌러서, 요게 다 꺼지게. 자, C코스. 잠시 들기. 시계가 안 맞구나, 이게 지금. 50분인데. 자, C코스 해볼게요. 자, 다시. 좌측감 밝히고. 출발하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기어는 N. 브레이크 밟고. 왼쪽 보고 없죠? 그럼 당기고. 왼쪽 보고 엑셀 살짝
앞에 보고 좀 더 툭. 그렇지. 그리고 깜빡이 꺼지게 핸들 오른쪽 깜빡이 꺼주시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그렇지. 멀리 보고 옆에 차 보지 말고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여기 지나서 이제 우측이에요. 엑셀 밟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그렇지. 엑셀 힘 빼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자, 우측 깜빡이 우측 키고 우측 방향입니다. 엑셀 좀 더 밟고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 한번 보고 오토에 없죠? 앞에 보고 항상 보는 거예요. 우측 방향입니다. 전도키보드 오면 사람 친단 말이에요. 알았죠? 예, 깜빡이 끄셔도 돼요. 아니 아니 엑셀 살짝 아직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 이렇게 이 노란선을 타고 간다 생각하면 돼. 노란선 이렇게 엑셀 툭.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이렇게 해요. 이제 합류죠, 그죠? 예, 여기 안 봐도 돼 아직. 앞에 비었죠? 일로 가면 돼 그냥. 이제 가면서 제한속도 왼쪽 보세요. 차가 있어요? 예, 그러면 천천히 바로 브레이크 놔두고 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정지. 정지하면 돼. 예. 중립. 예. 왼쪽 보고 있고 안 오면 이제 당기고 그렇죠. 브레이크 떼고 엑셀 붕.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 천천히 브레이크 놔두고 이제 깜빡이 끄고 알겠죠? 예. 빨리 할 필요 없어. 이거 못 들어왔다 감점 주고 이런 거 아니니까. 예. 예. 내가 안전하게만 하면 감점 하나도 없어요. 아니 아니 안 바꿔도 돼. 그대로 빨리 손 내려가지 말고 10초 안에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앞에 보고 상황을 보고 바꾸세요. C코스에 차로 변경 한번 해야 돼, 그죠? 여기가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엑셀 좀 더 밟고 C코스하고 D코스 많이 못 해봤어요. B는 많이 하고 그냥 예 10번 정도 엑셀 밟고 여기선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경찰서 있죠? 오산경찰서. 지나서 들어갈 거예요. 엑셀 밟고 40km까지 올려. 자, 엑셀 힘 빼고 자, 좌측 깜빡이 켜세요. 아직은 들어가면 안 돼요. 엑셀 살짝 밟고 자, 왼쪽 보세요. 없죠? 앞에 보고 이렇게 발은 브레이크 놔두고 그래서 빨간불 들어오니까 깜빡이 끄고 이런 식으로 다시 엑셀 살짝 알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아직도 내가 핸들을 잡아보면 힘이 좀 많이 들어가. 힘을 좀 조금 더 빼요. 더 잘하기 위해서는. 아니 아니야. 엑셀 안 밟아도 돼. 브레이크만 해도 차 가요. 9km 가요. 우리 장르 기능 때 해봤잖아. 정지. 초보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면허 따고 나서 운전하다가 요 앞에 당긴다고 엑셀을 살짝 밟아. 근데 뒤에서 실수로 쿵 박은 거야. 놀래가지고 밟아버린다고. 많이 나오잖아 유튜브에. 뉴스에. 엑셀 잘못 받는 거야. 왜냐면 이 발이 요 앞으로 살짝 당기는 건데 요것만 떼면 되는데 그죠? 이걸 발을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쿵 박은 거야. 놀라니까 어떻게 돼? 밟아버린다고. 이 브레이크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사람 치잖아. 부산에서도 그래서 사고 났잖아. 항상 요거는 내가 속력을 낼 수 있을 때만 쓰세요. 속력을 낼 수. 속력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면 항상 이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해도 돼. 특히 주차할 때. 주차할 때 우리가 속력을 낼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것만 뗐다 밟았다 하면 되는데 발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놓고 붕붕 하면서 주차를 하는 거야. 이러다가 쿵 주더라면 어머 하고 밟아버린다. 그래서 주차하다가 다들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막 뉴스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항상 브레이크를 잘 써야 돼요. 앞차 가는 거 보고 기어 넣을게요. 자, 이제 기어 넣고 이제 가죠. 이제 이럴 때 이제 엑셀로 살짝 가는 거야. 알겠죠? 속도 조금씩 올리고 잘 가자 앞에. 아니 엑셀 가도 돼. 버스 속도 빨라. 엑셀 가도 돼. 버스 들어와서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브레이크 안 가도 돼. 엑셀 밟고 조금 더 멀리 보세요. 멀리 멀리 봐야 차가 똑바로 잘 가요. 이렇게 브레이크 가라앉히고 힘은 빼고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끼어드는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엑셀. 2. 엑셀 살짝 밟고. 그렇지. 다시 떼고. 다시 엑셀. 엑셀. 약 300m 앞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속도 올리고. 네, 좋아요. 꼬부랑 하죠. 150m 앞. 이래 가야 지리. 고가도로 진입. 쏠리지 말고, 쏠리지 말고. 멀리 봐요. 핸들 너무 힘 주지 말고. 다음 안내시까지. 마네킹 되면 안 돼. 힘 빼요. 핸들 가볍게 잡아요. 힘 들어가니까 자꾸 이게 탁탁 꺾이잖아. 마네킹처럼. 자, 내리막이죠? 그럼 엑셀이, 아니,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 엑셀 힘을 빼는 거야. 아, 내리막에는 그냥? 예, 왜냐면 멈추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질까봐 힘을 빼는 거예요. 예. 엑셀 살짝 다시 너무 느리다. 속도 좀 봐봐요. 느리면 너무 느리면 엑셀 살짝. 다시 엑셀 힘 빼고. 그렇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엑셀만. 예. 저 앞에 이제 멈추잖아. 저때 이제 브레이크 쓰는 거지. 예. 그때까지 브레이크 쓸 필요가 없어요. 다시 엑셀 밟고, 오르막이니까.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 가고, 그죠? 예를 들어서요, 자, 신호등이 없어. 이제 커브길이 약간, 이렇게 급한 커브길이에요. 약간 커브길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벙커도 이것만 떼면 돼, 그냥. 그럼 속도가 줄어요. 속도가 줄어요. 왜냐면 엑셀을 밟으면 이게 가속 페달이라 하거든요. 속력을 올려. 우리 자전거로 따지면 페달이야. 우리 자전거 탈 때도 커브 틀 때 페달 돌리다가 안 돌리잖아. 근데 너무 빠르면 브레이크 쓰잖아요. 근데 안 빠르면 우리 브레이크 안 쓰죠. 그냥 달려왔던 속도에서 페달만 안 돌리고 돌잖아. 자전거 탈 때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앞에 멈춰야 되면 이제 브레이크 가는 거고. 너무 커브길 도는데 속도 너무 빠르면 브레이크 쓰는 거고. 엑셀 좀 더 밟고. 좀 더 밟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오케이.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살짝.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만. 빠르면 브레이크 살짝 쓰고. 더 줄여, 더 줄여. 네.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네, 좀 더. 나는 이제 트럭이 들어올 거 예측을 했거든. 초보분들은 예측을 못하지. 갑자기 그래서 사고 나는 거, 정지. 깜빡이 빨리 켰어야 되는데, 깜빡이 안 켜더라고. 차는 살짝 옆으로 붙는데. 그래서 소음분들이 저거 못 봐서 사고 나는 거예요, 다들.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하는데. 저렇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 초보분들을 위해서라도. 깜빡이를 미리 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항상. 여기에 도로가 이제 없어지니까. 저 차가 여기 세우나? 아니면 들어올 수도 있겠다. 대충 예측하고 속도를 약간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씩 삐뚤하게 붙으면서 오더라고. 깜빡이는 안 켰어. 그러니까 100% 들어온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살짝 쓰라고. 알겠죠? 예. 그런 게 이제 방어 운전이에요.
그냥 미안하다고 비싼 깜빡이 켜주잖아. 자, 이제 앞에 빨간불이, 그렇지. 힘은 빼고, 힘은 빼고 더 가야 되니까. 너무 미리 브레이크 누르려 하지 말고. 쏠린다, 쏠린다. 그렇지. 저 차는 선을 자꾸 밟고 가. 그대로 찍지. 자, 조금 앞으로 당겨 볼게요. 브레이크 떼보세요. 중립. 못 지나가는구나, 버스. 자, 뒤 놓고 출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브레이크 발언지고 가스펀치도 살짝 눌러요. 눌러? 약 500m 앞 빼고 엑셀. 그런 식으로 알겠죠? 예. 예. 넘는 순간 이제 엑셀 밟아주면 돼요. 예. 엑셀 밟고 속도 올리고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좀 더 밟고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좀 더 밟고 이건 가짜.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눌러요. 살짝 눌러. 약 150m 앞 눌러. 좌회전입니다. 빼고 좌측 깜빡이 켜고 가속방 디터는 한 30km 이하로 넘으셔야 돼요. 자, 우리 학원차 보이죠? 왼쪽으로 붙으면 돼.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되겠죠. 20km니까. 네. 그대로 넘으면 돼요. 네. 그렇지. 잘했어. 기어 놓고 엑셀 살짝 밟아주고 그렇죠. 잘하는데. 네. 엑셀 그만 밟고. 네. 그렇지. 그렇지. 풀고 다시 엑셀 밟아주고. 잘한다. 잘하네. 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선 이런 거 안 넘어가게 조심. 네. 지금 약간 넘어갔어요, 선이. 엑셀 밟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안전 확인 보고 살짝 꺾고. 그렇죠. 좌회전입니다. 여기 차 많으면 갈 수 있어요. 예, 천천히 가고. 깜빡이 끊으면 안 되지, 좌회전인데. 예. 쏠리지 말고. 엑셀 살짝. 차 없죠? 왼쪽 보고. 엑셀 밟지 말고. 그렇지. 다시 엑셀 살짝 밟고. 잘한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초록불이죠. 가도 되죠. 엑셀 힘 약간 빼고. 엑셀 힘 빼세요.
네, 시험 볼 때 여기서 끝날 네. 거예요. 예. 저쪽 앞에 가서. 브레이크 발. 도착하였습니다. 브레이크, 예, 떼세요. 예. 저쪽에 차 댈 데가 없나 저기 옆에? 저기 없나 보다. 발 떼 보세요. 엑셀을 살짝 밟아 보세요. 원래 저기다가 멈추면 돼요. 진짜. 좀 더 앞으로 할게요. 좀 더 앞으로. 여기도 세울게. 파킹 넣고. 그 다음에 시동 꺼야지. 부딪힐 것까지. 네, 시동 걸고 있어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좀 쉬었다 갈 거고요. 네. 어, 잘해주셨어요. 방금처럼만 네. 하면 되는데 네. 가끔 차로가 쏠릴 네. 때가 있어요. 그 쏠리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좀 이따 또 D코스 한번 할 거고 네. 좀 쉬었다 할 거니까 네. 또 뭐 차 안에 있어도 되고요. 네. 네. 뭐 바깥에 있어도 되고 네.